토론의 박영진입니다. 오늘도 개그맨 유민상 씨, 김대성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신나게 우리 유민상, 김대성 씨와 함께 정치 얘기 죄송합니다. 꺼놓는다는 게. 그게 아니고 갑자기 단톡방 초대가 와가지고. 단통법? 아, 단통법 얘기를 하자? 예? 알겠습니다, 유민상 씨. 가계 통신비 절감과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유민상 씨, 이거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잘... 아, 저는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아니. 그래, 통신비도 줄고 불법 보조금도 없어졌다? 아, 그게 뭐야? 아, 그게 뭐냐? 단통법 이거 엉망이다. 통신비도 안 줄었고 불법 보조금도 안 없어졌다. 그래서 나는 단통법 마음에 안 든다. 이 얘기군요. 누가? 아, 누가 만든 거냐? 아이, 진짜! 아, 짜증나!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대성 씨에게 묻겠습니다. 단통법 1주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그... 단통법 1주년은 잘 모르겠고 여자친구랑 1주년 다 돼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뭐야? 야, 잠깐만, 이런 거 있어? 얘만 이렇게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민상 씨 원하는 대로 제대로 난상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 시행 1년, 성과는 무엇이며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두 사람이 물불 가리지 않고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하시죠. 뭐죠? 너 때문에 이렇게 빨리 해. 너 해. 아, 좀 봐줘. 보조? 응? 금? 아, 보조금! 단통법 덕분에 보조금 지원이 투명해졌다. 이 얘기군요. 아, 형 뭐라고 좀 해. 왜 형 저 형한테 꼼짝 못해? 공짜폰 못해? 아, 그러니까 단통법 때문에 공짜폰이 없어졌다. 그래서 누구는 공짜로 받고 누구는 비싸게 주고 사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어서 좋다. 유민상 씨도 좋으십니까? 에, 뭐가요? 아, 뭐가 좋냐? 에? 아니, 공짜폰이 없어지고 보조금이 확 낮아져서 비싸게 주고 사는데 뭐가 좋아진 거냐? 아, 아주 호구로 보는구만. 호구로 본다? 아니, 누가요? 그러니까 고객. 고객! 아니, 아, 호구 고객! 아니, 호갱! 그러니까 단통법 때문에 전 국민이 호갱이 됐다, 이 얘기입니까? 좀 나 좀 그냥 내버려 둬 좀. 내버려 둬라. 그래. 아, 시장 원리에 맡기고 얼마에 팔든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둬라, 이 얘기군요. 자, 유민상 씨, 그러면 계속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아, 단통법 이거 누구 좋으라고 만든 법이냐? 이동? 아, 이동통신사! 어? 그러니까 단통법이 이동통신사 배만 불리게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까? 그럼 이거 뭐 보완책이 없겠습니까, 유민상 씨? 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잠시만요. 아니, 뭘 또 써? 쓰지 마. 쓰지 마? 어. 아, 휴대폰을 쓰지 말자. 어? 그럼 이거 연락을 어떻게 주고 받습니까? 야, 너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지? 고의로. 공의로? 015면 삐삐! 어? 아, 삐삐를 쓰자! 삐삐 쓰던 과거로 돌아가자, 이 얘기입니까? 아, 더. 더? 아, 더. 더 과거로 돌아가자! 아니! 전 뭐 서신을 주고받자? 아니면 봉화? 비둘기? 아니, 무슨 비둘기! 아! 종이컵 전화기를 쓰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유민상 씨의 이 유아틱한 의견은 개그콘서트 조준희 PD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유민상 씨 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바입니다. 녹화방송이라 여과 없이 방송되는 점 다시 한번 더 양해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도 들리는데 저기요. 저기요. 우리 이런 거 그만하고 제가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평생을 그냥 띵까 놀면서 인생 막 살고 싶으신 유민상 씨 위해서 재밌는 빨리 말해요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말해요. 자, 주어진 5초의 시간 동안 북극에 사는 동물 5마리를 빨리 말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자, 유민상 씨 시작합니다. 5, 북극곰, 4, 펭귄, 3, 펭귄 남극인가? 2, 어디지? 저, 1, 자, 땡, 끝, 탈락. 아, 자, 김대성 씨. 네. 5, 4, 북극곰 5마리! 정답! 뭔데? 뭐, 잠깐만. 네. 북극곰 5마리 뭐야? 북극에 사는 동물 5마리, 그, 북극곰. 네. 뭐 북극곰이 뭐 아마존에 삽니까? 그건 아니 뭐 사막에 살아요? 아니요. 뭐 영등포에 삽니까? 에이, 무등포 안 살아요. 정답 맞잖아. 그게 아니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나 줘야 돼. 반칙이야. 에이, 말도 안 되지. 알겠습니다. 그냥 공짜 선물이라면 환장하는 유민상 씨에게 선물로 휴대폰을 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휴대폰! 자, 휴대폰 드리기 전에 먼저 네. 통신사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 가장 마음에 들고 가장 서비스가 좋고 가장 잘 터지는 통신사 한 군데를 골라주십시오. 아니, 그걸 어떻게 방송에서 대놓고 고릅니까? 아, 뭐 대놓고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면은 네. 가장 후지고 엉망인 통신사 두 군데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도시 안에 안 가실게. 아우, 정말.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민상 씨,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요? 뭐요?
다 모여라.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유민상 씨께서 이동통신 3사 사장님들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네.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사장님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섹시 입간판을 만들어달라고 조르신 유민상 씨 모시고 계속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